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니 웨딩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 봤는데 저는 아까 9시 반 정도에 딱 이렇게 와가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서 눌러. 이렇게나 늘어났습니다. 10시가 돼서 입장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돼요. 초대권 어플. 이 QR코드가 필요해요. 신랑 신부님들께 플래너들이 미리 사전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플을 설치하시고 로그인 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QR코드 여기. 아이니 웨딩 박람회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오전에 이렇게 일찍 오면은 사은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와, 진짜 넓다. 아이니 웨딩 박람회에 오시게 되시면 이렇게 웨딩 플래닝, 드레스 스튜디오관, 웨딩홀 투어존, 혼수 1관, 2관, 체험존, 클린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웨딩 패키지 한복, 예물, 허니문, 예복 중에 3개 이상 정격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삼성 전자레인지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앱, 아까 같이 앱 봤죠? 앱에 스탬프 투어라고 이렇게 스탬프를 모으게 되면은 상품을 증정해드리는 거 경품 데스크 가가지고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래너 사전 상담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일찍 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한번 드레스랑 스튜디오 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구간은 고가 드레스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고가 드레스로 이렇게 실물을 보기가 진짜 힘든 거 다들 아시죠? 한번 상담을 받고 플래너랑 어떤 느낌에 내 예산대도 다르고 내 일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나에게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이런 박람회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람회에 오시게 되시면 액자와 앨범이 다 DP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스튜디오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내 예산에 맞는지는 신부님들이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쁘다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다들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플래너 상담존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나한테 맞춤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플래너를 만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람회를 왔으니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신랑 신부님 일정적인 부분이랑 결혼적인 간략적인 부분 도와드릴 아이니 웨딩 김소은 팀장이라고 해요. 네, 제가 대략적으로 안내드리면 제가 웨딩회부터 도와드릴 거고 네. 같이 투어랑 우리 촬영, 조식 가고 예식 이렇게 제가 함께 동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장소니까 아무래도 어떤 혜택이 있어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보시면 오늘은 요렇게 신부님 지금 오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에어플라이어도 드릴 거고요. 괜찮은데요? 그쵸? 굉장히 우리가 혜택적인 부분 많이 갖고 나왔어요. 앨범 한번 볼까요? 네네. 우리가 실제로 앨범으로 보는 거랑 액자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보내주셨던 링크로 보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부님.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를 만나서 직접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고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쁘다. 너무 예쁘죠. 우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라는 플래너가 어떻게 도와드릴 건지 요것만 결정하시면 되시는 네. 거예요. 그럼 신부님, 우리 그 QR코드 혹시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저희 그럼 계약 진행 완료죠. 네네. 우리 신부님 안쪽에 이제 혼수관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우리 오전에 받으실 수 있는 이 사은품 제가 챙겨 드릴 거고. 감사해요. 인기 있는 지역들만 모여져 있어요. 요거랑 우리 혼수관 혜택들 정리되어 있는 거까지 네. 챙겨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저랑 이렇게 좋은 인연 맺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세요. 네.